안녕하세요. 핑크 이모예요. 오늘은 배추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. 배추를 그냥 살짝씩만 한 분씩만 잘라서 천일염 한 스푼을 넣고 물 한 컵 붓고 섞어서 한 20분만 재울게요. 껍질을 깎아서 강판에 갈아줄게요. 배도 반개 껍질을 깎아서 강판에 갈아줄게요. 생강 반 개 강판에 갈아줄게요. 양파 반 개 얇게 채 썰어줄게요.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. 대파 하나는 어슥어슥 썰어줄게요. 갈아놓은 배에다가 고춧가루랑 넣어서 좀 섞어줄게요. 섞어서 고춧가루가 좀 붉게 섞어놓을게요. 배추가 20분 동안 다 절여졌어요. 이렇게 물을 붓고 여기 3번만 씻어서 건져줄게요. 배추, 통배추 미리서 제가 한번 씻어놨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만 씻어줘도 돼요. 물에다 고춧가루 미리 해놓은 걸 넣고 양념해서 무쳐줄게요. 액젓 2스푼이에요. 마늘 1스푼이에요. 새우젓 2스푼이에요. 매실청 2스푼이에요. 섞어가지고 여기다 배추 넣어서 버물러 줄게요. 양념 썰어놓은 거 다 넣고 버물러 줄게요. 깨도 1스푼 넣어줄게요.